네, 우리 이오플로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대표입니다. 자, 이오플로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은 주포 세력, 다시 말해서 이제 최대 주주를 동반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포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수법인 시비, 이 시비를 이용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로 앞으로 이오플로우가 흘러갈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비 세력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역용할 수 있는지 이 방법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포트라는 게 만들어 왔는데요. 저희 리포트에는 최근에 나왔던 이 시비 세력들의 패턴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용을 하는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 시비 세력을 역용하는 방법이 담긴 리포트 무료로 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 리포트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비를 이용한 세력들이 정말로 많아요. 단적인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CCS, 뭐이 종목이 최근에는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초전도체란 재료를 갖고 장난을 치던 종목인데 시비 발행한 거 보시면 정말 각언입니다. 자, 그리고 뭐 테라사이언스,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 주포 세력을 동반한 시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자, 이오플로우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주가 흘러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영상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주포 세력들, 특히 이제 시비를 갖고 좀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오늘 영상에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 어떻게 받아가는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이 이오플로우에 들어와 있는 이 주포 세력들,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좀 찍고 있는데, 저 박대표 좀 힘내라는 의미로 댓글에다가 힘, 화이팅, 뭐 이런 좀 응원 메시지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오플로우가 갖고 있는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과의 M&A죠. 그두 번째는 유한양행. 이번 이제 아스코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했던 이 유한양행이 이오플로우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두 가지 재료로 현재 이오플로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수급팀이 막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오플로우의 주가 원래는 시총이 1조가 넘었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인슐린 펌프 기업인 인슐렛, 이 인슐렛한테 좀 특허 소송을 당한 다음에 여기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드트로닉, 이 메드트로닉과의 M&A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서 이게 불발이 됩니다. 자, M&A 불발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원래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포 세력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에 시비를 발행해서 좀 기회를 삼아야겠다. 저희 주포 세력들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업을 살리기 위함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돈 벌기 위함이에요. 자,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비를 이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비 세력들은 2월 8일 날에 이제 한 이쯤이거든요. 이쯤에 전원사채, 즉 시비를 발행합니다. 약 170억치를 발행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어디서 좀 돈을 끌어오냐? 증권사에서 40억, 운용사에서 100억, 그리고 소리에스비어 어빗이라는 이제 기타 투자 회사에서 30억을 받아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30억, 생소한 기업이죠. 바로 부티크예요. 부티크에서 30억을 끌어온 거고,
나머지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각각 100억과 40억을 끌어오는데, 자, 이것 또한 전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티크 형식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자신들의 이 자금 출처를 좀 밝히기 꺼려하는, 특히 이제 전주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주로 명동 사채예요. 이 명동 쪽 사채인데, 이 명동 쪽 사채 자금을 끌어와서 이 시민 세력들이 이어플로를 갖고 좀 장난질을 시작을 한 거죠. 일단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민 세력들은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좀이 작전의 방식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주포 세력들의 작전은 이 매집 단계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띄어 올리는 상승 시기, 주로 이때는 수급팀이라는 이 팀에서 주가를 시세 조작을 통해서 끌어올립니다. 뭐 주로 통정 매매, 지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거죠, 물량을. 그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자, 이게 법적인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제 리걸 리스크라고 하죠.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즘에 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일단 매집 단계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CB나 BW, 제3자 매정 유상증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미 물량을 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저 어차피 여기서 발행을 하잖아요. 참, 이 비슷한 구간의 가격대로 나중에 전환이 돼요. 수량도 정해져 있죠. 매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거는 새롭게 상장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집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이 개미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뭐 가짜 찌라시 뉴스 뿌리면은 알아서 이제 개미들이 매수하고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해요. 공부 어디서 하죠?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봅니다. 주로 뉴스나 유튜브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어떤 좀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한 문구만 넣으면 돼요. 자, 해당 회사에 알아본 바,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 없다. 검토는 오케이. 투자 검토하고 있어. 오케이.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야.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럴듯한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포 세력들은 안 그래도 자금이 많기 때문에 뭐 인터넷 언론들, 거기에 돈 주고 기사를 쓰라고 시킵니다. 특히 이제 HT에서 보시면은 뭐 특징점에서 꽂히는 기사도 있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기사 내용도 그냥 재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렉과의 특허 소송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 났던 거, 이거 이제 집행 정지됐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럽 판매가 좀될 건데 유럽 쪽의 잠재 고객만 1,300만 명이 된다. 라는 내용 기사를 풀어요. 자, 괜히 딱 이것만 봤을 때 잠재 고객이 1,300만 명이면은 전부 다 이오플로우로 올것 같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잠재 고객이에요. 이오플로우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인슐렛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럴듯하게 인슐렛에서 이탈해서 이오플로우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좀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아, 그러면은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수를 만들어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도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개미를 끌어오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요. 때문에 뭐 주가를 조작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줍니다. 방어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추후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와도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 저점 같아서 매수했다 라고 하면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굳이 문제 삼자면 이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정도로 걸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이 세력들이 현재 구간, 딱이 구간에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해줄 거고, 앞으로 지속적인 호재거리를 통해서 주가를 더더욱 끌어올릴 거예요. 그 기준점은 이 241선입니다. 241선을 상방으로 돌파해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건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2 주포 세력들, 이들의 시나리오는 전부 다 파악이 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역용만 하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역용하냐?
그 방법을 제가 리포트에 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리포트만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리포트 어떻게 받아가냐? 자,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자, 1분만 저한테 투자해 보세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만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구독 버튼 누릅니다. 쉽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셨다고 저한테 연락만 주세요. 자,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제가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25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이오플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알수 있겠죠. 자, 제가 알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시비 세력들 역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거 제 개인 번호라서 제가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과 스팸 문자를 좀 구분하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좀 구분이 되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오플로우의 좀 주린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릴 거니까 번거롭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추가적인 선물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세력주 연구소 TV의 특별 교육 자료입니다. 자, 실전 매매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 저희 연구소만의 필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요소인 이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에서 5에서 10%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 이 패턴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패턴이 항상 거래량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실전 활용 방법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이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3번과 4번, 5번 내용만 전부 다 마스터만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 잡고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 전부 다 확실하게 좀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 이 종목을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AI,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AI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이터 센터, 전선, 구리, 그리고 원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원전 주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엄청난 대박 재료가 있어요. 자,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 규모인 만큼 관련 주들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주건데요. 자, 이르면 6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누가 수주를 받든 상관없이 부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에서 한 4천억 정도 돼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가벼운 만큼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이걸 이전부터 꾸준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매집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폴란드나 유럽에 있는 각국 원전 시장,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맛보기로 앞에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보면서 연구소 종목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임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자,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쭉 나와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언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전량 매도나 추가 매수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실전 활용 방법까지 넣어놨고요. 패턴들 싹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B, PW 이러한 걸좀 이용한 방식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들의 평단가 파악하는 이 공식까지 전부 다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진입 구간, 매집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전부 다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전부 다 나와 있고, 자, 코스피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 방법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크릿 종목. 원전 최대 수혜주인데 목표 수익률 80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 세력들의 자금이 5천억 넘게 들어왔고, 매집도 8년 넘게 했습니다. 자, 과거에 1차 매집 시기에는 5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다안 나갔습니다. 윗꼬리 보시면 아직 탈출 다안 했죠. 일부 물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3천억의 추가 자금과 3년간의 매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슈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 목표 수익률 비슷하게 챙겨가셔야겠죠.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 자료, 매매 기법과 시크릿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자료와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제 개인 번호인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고 딱세 글자, 연구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소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셨구나, 제가 알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연구소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과 타점 확실하게 잡는 방법 배워가시고, 이 종목까지 잡아가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